아침에 군대국 끓였구나. 뭐라고? 저렇게 눈치가 없어. 아이고, 얼른 죽자. 아무리 사람이 없다고. 저번 아줌마는 힘은 줬지만. 영란이도 그래됐죠. 거의 다 10년 이상은 된 것 같아요. 갈 마음을 많이 가지고 있었죠. 내가 원한 그런 거예요. 바다를 내가 너무 좋아. 바다 보이는 데서 이렇게 조섬조섬이 같이 모여 사는 거 있죠. 바로 그 울타리, 큰 울타리 안에서 옹기종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좋죠. 그런 것도 좋죠. 외로운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도 좋아요. 좋다. 아, 동화 속의 그림 같네. 아유, 무슨. 여기서 사랑하는 남자만 있으면 되겠다, 이제. 아니, 또 남자 타령이야. 남자 타령이야.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그렇게 당하고도. 정신을 못 차렸어. 아니야. 아니, 그게 맞는 거야, 그치? 그거 맞는 거야. 그럼 결혼, 남자 사랑 원하는 사람은 저쪽으로 가. 아, 나만 아니야. 나는 아니야. 아니야. 얘 말만 그래. 그럼 얘가 말만 그러죠. 우리 말만 그러지. 아이가 하고 다니는 거 봐. 어, 예. 들어가서 웃어. 그래, 그냥 차 한잔 들어가자. 아이고, 새벽 같이 오느라고 밥도 먹고. 예, 밥도 먹냐. 밥 사줄게. 너무 회 좋아해? 어? 회 좋아해. 회 먹자 그러면. 응, 그래. 일단. 이거 봐봐. 너무 뜨거운지 차가운지 살살 마셔봐. 피부가 참 좋아졌다. 그래? 너무너무 좋아져 보여서 너무 좋다. 이제 어떻게 좋은 마음으로 살아야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 일로 앉으세요. 일로 앉으세요. 우리 영란이도 보고 싶었어. 나도 언니. 혜정이도 그때 뒤로 네, 못 네, 봤어. 네. 아침마당 하고. 네, 맞아. 아니, 근데 이렇게 해서 누가 생각이 나든? 나는 너 생각 진짜 많이 했거든. 그랬어. 고마워 언니. 중금이 항상 생각했고 얘 보면서 왜냐면 주말 할 때 엄마 살아계실 때 친하게 지냈거든. 첫 작품. 그리고 이제 영란이는 또 내가 맏며느리 할 때 우리 친정 여동생 동생했고 일일 연속. 그래서 예 그래도 넌 참 행복하다. 그러니까 너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아우 너무 감사해요. 너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 짜증 내지 말아야지. 아유 그러면은 몇 년을 쉰 거야? 나 엄밀히 따지면 30년 쉬었다. 말도 안 되지. 그렇게 안 중간에 된 거야. 아니야 중간에 아니 무슨 30년 쉬었어? 조금 먼저 했어. 근데 그러다가 또 안 하고 그렇게 해서 진짜 이제 제대로 한 거는 한 3-4년 전? 어서! 어서! 아니에요 글쎄 죽은 제 남편의 아이예요. 시연이! 싫으면 가버리고 그리고 네. 촬영하다가요? 네 촬영하다가 갑자기 쟤를 믿을 수 없으니까 쓸 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다 얘를 쓰지 말자 그렇게 해갖고 너 하다가 무슨 세일즈하고 그랬어 그래 언니 나 화장품 장사도 했어 아 진짜? 그래 언제? 그래서 온 거 같아 어떤 사람이래 이거 하면 한 달에 하면 200만 원 벌어 그러니까 해 그래서 200만 원이면 큰 돈인 거야 그때 아무것도 없는데 근데 그것도 집으로 가야 돼 방문 판매야 그냥 앉아서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내가 이제 용녀 언니한테 가고 태연 씨 언니한테도 갔나? 그리고 김지미 선생님하고 강부자 언니한테 내가 사달라는데 그 사람들이 거절했어. 왜냐면 차마 못 본 거야. 그때 섭섭했어. 근데 그게 섭섭이 아니고 아, 그 사람들 이런 큰 마음이었구나. 그러니까 고마운 걸 이걸로 땜빵 한 번씩 다 이용하는 것 같은 거지, 느낌에. 그 좋은 관계가 몇십만 원으로 끝날 것 같은. 그래서 너무 내가 손해가 많더라고, 정신적으로. 그래서 내가 딱 끊었어, 안 했어. 좀 깡다고. 그러니까 삶에 대해서 좀. 그래, 그래도 지금도 부족해. 아니, 그럼. 신경질 나고. 언니가 속상하고. 많이 달라졌다. 그렇구나. 그때는 삶을 포기하려고 정말 생각을 했었어요. 그 사람이 시련이 한번 오면은
계속 오잖아요. 그래서 뭐 포기를 하라고 이러나 보다 내 삶은 그렇게까지 생각했었어요. 이렇게 좀 더 나아가길, 살길 그렇게 원하고 해주는 누군가가 있다면 난 그를 위해서 반드시 은혜를 갚아야 된다. 그런 마음. 그래서 아직 포기하고 싶을 때 포기가 안 됐는지도 모르죠. 나는 잊혀지지가 않는 게 내가 처음에 이제 방송 언니 너무 잘하시잖아요. 갑자기 느닷없이 탤런트가 됐잖아. 그래가지고 오니까 너무 남의 집에 온 것 같고 불편하고 선배들은 어렵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랬는데 언니가 날 너무너무 사랑해 주셨어. 그치? 난 너 사랑한 기억밖에 없어. 내가 막 밥을 못 먹고 있었는데 지금도 울어? 뻘아리? 우네. 언니가 이거 더 먹고 하라고. 그랬어. 밥 먹고 대사하라고. 아이고 그걸 기억했구나. 서자를 듣고 우리 충금이. 아이고 저런. 사랑스러운 충금이. 그랬던 기억이. 그래서 언니 보면 항상 그 기억이 나더라고. 고맙다. 나도 그래서 너 보고 싶었어. 불안한데 근데 나는 이제 초라했으니까 얘기를 못 하겠는 거야. 그런 거 있잖아. 지가 좀 잘 됐으면 나한테 전화를 해주면 좋은데 나는 하면 꼭 뭐 도움이나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 같잖아. 그러니까 못하지. 항상 보면서 잘한다, 좋다. 언니의 그 리즈 시절을 또 기억하고 있는 전데 세월에 많이 변해버린 또 모습도 그렇고 그렇게 세시던 양반이 얼마나 고통이 심했으면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으셨을까 이런 거 생각하니까 마음이 좀 아프더라고요.